제주도교육청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아라월평 초중학교 설계 공모 당선작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와 심사위원이 특별한 관계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늘봄학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주한 아라 월평 초등학교 건축 설계 공모는 제주 교육 당국이 발주한 역대 최고액인 22억 원 규모로 도내 건축업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단위 학교 신축 설계 비용이 보통 4, 5억 원대인 것을 감안할 때 유치원과 초중 통합 학교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역대 최고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공모전에는 20군데가 넘는 건축회사가 참여했고,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지난달 최종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도 당선작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가했던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특별한 관계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강동우 교육위원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섯 개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심사위원 간에 재촉 사유가 있는 분이 있다. 네, 들어 맞습니다. 있었다. 그것을 사전에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당국은 어디서 연락이 왔다는 심사의 거예요? 공정성을 위해 제주도로부터 심사위원들을 추천받았고, 논란이 된 전문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로부터 해당 심사위원이 재척, 기피 대상이라는 해석을 받아 이르면 오는 23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당선작 취소 또는 재공고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제외하고 다음 차순위 중에서 결정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아예 새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고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건지는 23일 날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늘봄 학교 준비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기 시작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 학교를 전담할 교사 채용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55개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5개 학교밖에 확보가 안 됐죠. 이 학기부터는 전면 다 전학교로 이제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늘봄 학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희망 학교가 적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지역 아동센터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